정부 지침에 따라 국내 민간 기업들은 직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직원 신분으로 채용해 운동선수로 활동하게 해주는 이른바 장애인 스포츠 선수단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어 눈에 띕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0일 전국체전을 앞두고 11명의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강도 높은 농구 훈련에 한창입니다. 격렬한 몸싸움에 휠체어가 넘어지기도 일쑤지만 금세 일어섭니다. 코웨이가 지난 5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창단한 장애인 휠체어 농구단입니다.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통한 한국 휠체어 농구단의 발전과 함께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을 전원 직원 신분으로 채용해 임금뿐 아니라 1인당 700만 원 상당의 휠체어 등 각종 용품을 지원합니다. 매년 비장애인도 참여해 휠체어 농구를 함께 배우는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휠체어 농구단을 필두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3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한 한화큐셀은 선수 채용을 38명으로 늘렸습니다. SK에코플랜트도 지난 2020년부터 32명의 선수가 활동 중인 장애인 선수단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도쿄 패럴림픽에서는 한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국내 55개 사업체가 총 246명의 장애인 선수를 고용했습니다. 신세대들이 뭐 사회적인 그런 공정이라든지 정의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또 많다 보니 ESG 경영이 기업의 뭐 매출, 기업 이미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과 체육선수 고용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